제가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주가가 될 겁니다라는 이야기, 혹은 안 될 거라는 이야기를 오늘 드려온 게 아니라 이 구간에서 어떤 대응 전략으로 우리가 가져가는 게 옳은지에 대해서 저랑 같이 좀 고민을 해보시고 지금 가져야 될 건 세밀함인데 더 가져야 될 건 유연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니, 신경이 이 전체 화면이 너무 짜증나는 게 박석중이면 무슨 따로 조명받는 것 같아. 나도 저렇게 원샷 받으면 저렇게 나오죠? 아니잖아. 이렇게 나와 이렇게. 아니잖아. 왜 이래? 네, 경제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컨텐츠 신과 함께 116번째 특별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네. 오늘 방송의 제목은 믿을 건 박석중뿐이란 제목으로 한번 저희가 잡아봤는데요. 아, 워낙 요즘 뭐 시장 변동성도 크고 네. 또 힘든 시장이다 보니까 워낙 이제 사람들이 믿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믿을 만한 분을 제가 네. 또 모셨죠. 그러면 우리 박석중 위원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그룹 박석중 팀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너무 장황했나? 네. 힘들었습니다. 기다리고. 네, 기다리시느라고. 아, 박 의원께서 저기 그 주제어를 하나 선택을 하셨던데. 주제어요? 애널리스트와 저널리스트의 가장 큰 차이는 예. 많이 욕을 먹는 직업이기도 하고 예. 결론을 내서 그걸 드리블해 나가야 되는데 예. 애널리스트와 저널리스트의 가장 큰 차이는 뷰에 대한 책임을 져오고 그 책임을 이끌어 가야 되는 사람인 게 애널리스트의 소임이라고 저는 선배님들한테 배워왔는데 네. 방송의 특성상 이제 기관 투자자이기보다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훨씬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시고 그리고 요즘에는 정말 기관 투자자분들 많이 들으시거든요. 네. 하고 난 다음에 남겼던 이야기가 첫 번째 방송에서는 저희가 강조드렸던 게 제가 지금 오늘 세 번째 방송인데 첫 번째 방송에는 시장이 올라오는 구간에서 더블 DB 연출될 수 있는 가능성 네. 그리고 올라오는 구간에서 업종별 선별 전략에서 시장과 전혀 딴판인 중국의 테크를 이야기해가지고 그게 이제 결론이 되어버렸고 그렇죠. 저번 방송에는 어쩔 수 없이 그 결론이 빠르면 지난주 그리고 늦어도 이번 주나 이달 말 정도에는 시장이 바닥을 잡을 거다. 그때 이런 얘기 했죠. 페드가 그때는 지난주 목요일 날 아침 기준으로 금리 결정을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정도가 아마 모멘텀이 되지 않겠냐 봤는데 금리 결정이 당겨졌고 근데 그런 걸 앞뒤로 생각해보면 거의 시점으로는 맞아진 거예요. 그렇죠.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지금 섣불리 예단하기에는 미국의 감염자가 진단 키트가 급격하게 들어오면서 수익 상승할 거라고 그렇죠. 말씀드렸고 지금 그렇게 됐죠. 네, 그리고 그 정점을 어느 정도 확인하는 구간에서 페드가 시장 예상보다 훨씬 더 큰 정책을 낼 수 있으니 빠르면 뭐 지난주 네. 뭐 늦어도 이번 주 정도에는 바닥을 볼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자라고 한 이야기인데 중요한 건 예측 불가능한 변수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 불확실성 내에서 보이는 것들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네. 그 궤적을 유연하게 가져가야 되는 전략들인데 그 전후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 묻히는 것 같아서 제가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주가가 될 겁니다라는 이야기 혹은 안 될 거라는 이야기를 오늘 드려온 게 아니라 예. 이 구간에서 어떤 대응 전략으로 우리가 가져가는 게 옳은지에 대해서 저랑 같이 좀 고민을 해보시고 봐야 되는 숫자들이나 예. 그리고 올라오는 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는지 예. 미천한 제 짧은 지식과 경력을 통해서 예.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왔었고요. 그리고 예. 때마침 오늘 보고서를 하나 적었어요. 오늘 보고서 그 주제어가 보물 이기는 겨울은 없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보고서였는데 뭐 시장이 올라오고 보고서 제목 때문에 이리저리 고맙다는 인사를 들었는데 근데 이 보고서의 내용도 우리가 확인해야 될 변수들에 대한 이야기들이고 저희는 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어떤 지표를 보고 있어야 되고 네. 올라오는 장에서 뭘 잡고 있어야 되고 포지셔닝은 어떻게 가자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야기들을 전반적으로 좀 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번에 나왔던 차트들을 조금 더 업데이트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생각하고 예. 있는 궤적들을 조금 더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생방송인데 그대로 예. 저번처럼 예. 차트를 보면서 할 수 있겠죠? 예. 최근에 투자자분들에게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투자자분들에게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예. 뭘까요? 네, 이 예. 차트에 있죠. 네. 주가는 도대체 어디가 바닥이냐라는 겁니다. 네, 이거는 되게 아이러니한 일인데 이런 예. 하락장에서 펀드 매니저들한테 받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간에서는 주가의 바닥을 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라는 거예요. 특히 예. 가격 지표로 보기가 되게 어려운 건데 예. 이 표가 어렵죠. 근데 이 표가 어떤 그림이냐면 S&P 500은 미국일 거고요. 상해 종합은 중국, HSCI는 홍콩, 예. 유로스탁스는 뭐 유로기구, 예. 그리고 이제 한국의 코스피까지 적어놨는데 동아시아 금융위기라고 이야기하는 건 한국의 IMF겠죠. 그 예. 이후로 닷컴 버블이나 뭐 최근에 무역 분쟁까지 주가의 저점일 때에 장부같이 최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쯤 되면 이익이 얼만큼 훼손되는지 모르잖아요. 남는 건 현찰이랑 자산밖에 없기 때문에 이 네. 자산가치 대비해서 어떠냐는 건데 각 나라별로 주가의 장부가치가 다 다릅니다. 네. 근데 지금 역사적 하단 가격에 놓여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적어본 거예요. 네. 제일 밑에 줄이 뭐냐면 지난 20, 30년간의 장부가치의 최저점을 대비하면 지금 S&P 500 대비해서 얼마나 더 빠질 수 있냐라는 겁니다. 예. S&P 500은 아직 47%가 남았어요. 어이, IMF를 놓고 코스피를 이야기하면요. 여전히 40% 이상의 하락폭이 남아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바닥이 얼만지를 가격에 대한 논리나 자신의 어떤 정서 혹은 연구 결과나 경험적인 잣대로 들이대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건 애널리스트들이 연필을 굴리진 않겠지만 예전의 장부가치에 여러 가지 잣대를 들이셀 수 있는데 그게 주가의 의미 있는 하방이 되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위치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네. 근데 이 위치를 정확히 아셔야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오늘 어떤 일정을 보냈냐면요. 아침에는 저희 신한금융투자 기관 펀드 매니저들 컨퍼런스 콜을 했었고 이후에 세미나를 하나 했었고 개인 투자와 고액자산가분을 한번 만나 뵀었고 그리고 저희 이 고액자산가분들만 담당하는 PB 팀장님들에게 세미나를 했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PB 선배님이 한 분 계십니다. 원래 법인 브로커셨는데 네. 그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전에 IMF나 미국발 금융위기들이나 이런 걸 겪으면서 자기가 다짐했던 게 있었대요. 다음에 이런 하락장이 오면 반드시 나는 슬기롭게 큰 부의 증식을 가져갈 거야. 근데 지금 결과가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가격이 쌀 때 들어갔고 네. 지금은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다는 거죠. 왜 그런 줄 아세요? 가장 중요한 건 네. 지금 주가가 이 정도 상태에서 내일도 올라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2, 3일 정도 올라오다가 2, 3일의 증가폭을 하루 만에 반납해야 될 수도 있어요. 올라올 때는 경험적 잣대에서 이제 바닥일 거라는 이야기에 무게감이 실립니다. 네. 내려갈 때는 합리적인 비관론자들의 의견에 되게 동조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지금은 저널리스트에 대한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예. 애널리스트들이 이야기하는 숫자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 숫자를 보려면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시작점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이 이야기가 되게 신선하게 느끼시겠지만 저번 방송 때 했던 이야기들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릴 거예요. 네. 다음 장을 한번 넘겨주시면 네. 저는 이번 위기를 대응함에 있어서 작금의 위치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 2차 위기로 나눠서 보셔야 되는데 1차 위기가 뭐냐면 전염확산의 공포입니다. 네. 그게 제가 전례 없는 그림으로 이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중국에서 시작해서 아시아를 거쳐서 유럽과 미국으로 가는 우리가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수요의 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전염 확산의 공포가 2차 충격인 경기에 대한 충격과 이익 훼손에 대한 그림으로 넘어가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나요? 1차 충격의 최악의 시나리오가 가늠할 수 없는 2차 충격으로 중첩되는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예. 근데 이 가늠할 수 없는 충격이 지금 시스템 리스크로 번져가고 있는 거죠. 그걸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반영했냐면 패닉셀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확인해야 될 변수는 뭐냐면 1차 충격의 핵심의 종착지인 물론 미국으로 끝나진 않겠지만 네. 여기에 대한 정점이 어느 정도에 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점을 하지 않고서 진행되는 경기의 하락에 대한 전망치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네. 아예 그 똑똑한 지금 시장을 계속 맞춰오고 있는 골드만삭스도 2주 간격으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고요. 더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IMF는 올해 수정 전망치를 4번 냈습니다.
전망치가 맞아떨어지지 않는 거죠. 앞에서 통화정책에 대해서 오은영 팀장이 이야기하지만 그 높이가 아무런 의미를 못 가질 거라는 겁니다. 왜죠? 경기가 시장이 얼만큼 충격을 받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구간에 놓여있기 네. 때문이죠. 그래서 1차 충격의 정점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죠? 근데 이게 문제예요. 애널리스트 말을 안 들으십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맞출 자신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다고 의학 전문가들이 이거 맞출 수 있냐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합리적인 확산 속도의 커브를 예상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상을 매일매일 확인해 나가셔야 됩니다. 네. 제가 오늘 저희 PB팀장님이 내 포지션이 맞아 네 포지션이 맞아 싸울 때 제가 무슨 말을 드렸냐면 지금 가져야 될 건 세밀함인데 더 가져야 될 건 유연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지금 왜냐? 가져야 될 건 세밀함이고 네.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건 세밀함이라는 건 숫자를 네. 확인하는 전략이고요. 네. 그리고 자신이 생각했던 커브와 다르게 시장이 움직였을 때 네. 그걸 확인하면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유연함까지 가져가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 1위 1비하면서 한 번에 포지션 변화를 가져가거나 한 번에 손실을 확정하게 되면 올라올 수 있는 복원에 대한 기대감마저 훼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치에 대한 위치를 정확히 잡으시고 남아있는 위험과 예측 불가능하지만 최대한 예측 가능하게 갈 수 있는 데이터들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게 오랜 시간이 걸리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떤 걸 모니터링하는지도 오늘 말씀드릴 거고 그걸 기반으로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보고 있는 건 뭐냐면 미국의 진단키트는 다음 주까지 급격하게 늘어나는 그림이 나올 겁니다. 지금 미국이 제가 말씀드렸을 때가 그 주 기준으로 한 6천 명 정도 검사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번 달에 제가 몇 개가 늘어난다고 말씀드렸죠? 6만 개도 아니고 60만 개도 아니고 600만 개도 아니고 750만 개가 풀리는데 숫자는 무조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가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리고 그 가정 내에서 이제 언제까지 왔냐?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오면서 봤던 데이터가 일간 확진자가 이게 우리랑 시차가 달라요. 하지만 지금 기준으로 만 명이 넘었습니다. 네. 일간으로 하루에 네 하루에 네. 애도 없다는 게 일 그렇죠. 근데 24시간 전보다 이탈리아 독일은 정점을 찍었어요. 근데 이것도 지켜볼 일이죠. 내일 다시 늘어날 수도 있는 문제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커브에 대한 방향성을 그냥 누가 카더라 그러면서 이거 그냥 소멸될 거야. 누구는 확산이 인구의 70%까지 될 거야. 이런 이야기들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네. 그 궤적을 잡는 법을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정점이 저희가 보고 있는 건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입니다. 뭐 조금 더 비겁하게 늘려놓자면 4월 중순까지도 볼 수 있을 텐데 하루에 늘어나는 확진자 그쵸? 제가 말씀드렸죠. 저번에 말씀드렸던 게 감염은 이런 커브를 들이면서 줄어듭니다. 이게 무슨 커브냐면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고 여전히 많지만 정점을 확인하는 시점이라 그랬죠. 네. 근데 지난 모든 전염의 사례에서 6에서 9개월이면 소멸 소강이 아니라 소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주가는 이런 커브를 보이면 이때부터 이제 올라간다가 아니라 신규 확진자가 이런 커브를 보이면 주가는 반대축 역의 커브로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지금 이 파국에서 이 정점을 확인하기 이전에 그 어떤 부양책과 그 어떤 경기에 대한 샷과 낙관론도 계속해서 큰 변동성을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특히 이러한 구간에서는 포지션을 한 번에 바꾸는 게 아니라 분할해서 분할. 더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지만 예. 자산의 배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때 제가 뭐라 그랬죠? 양극단의 자산 배분. 예. 채권, 우량한 채권들, 미 국채와 금을 동반적으로 보유하면 원화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고 주식 대비해서는 훨씬 더 매력적인 수익률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대응을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인데 네. 어찌됐건 분할의 관점에서 그걸 보는데 저희가 오늘 어떤 그림을 만들어낼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이게 저희 예상과 비슷한 궤적에서 정점을 그린다면 그 다음부터 뭘 맞아야 되냐면요. 수요의 위축을 맞아야 됩니다. 경기의 훼손을 맞아야 되겠죠. 그게 오늘부터겠죠. 네. 네, 유로 PMI 지금 얼마 나왔죠? 속보치 20몇 나왔죠. 그죠? 이게 기준치가 50인데 처음 본 거죠? 그렇죠. 저도 처음 봤어요. 네, 저희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차트 그릴 때 다 새로 그려야 됩니다. 네. 네, 보통 45 정도에 끊어놓거든요. 이제 네. 20이 깨졌어요. 다음부터는 네. 올라오는 숫자가 아마 안 보일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걸 기반으로 또 조금 있으면 유럽의 이 소비자 경기지수가 나올 거예요. 네.
그리고 4월 1일이 되면 나머지 모든 제조업 확정치가 나올 텐데 이게 서베이 지표로서 더 그런 거예요. 네. 보통 지표들은 물가는 그리고 투자는 소비는 전월 대비가 아니라 전년 대비를 보잖아요. 네. 어쨌든 제조 숫자가 나오죠. 그렇죠. 근데 지금 서베이 데이터라고 이야기하는 PMI, ISM 정성적이죠. 이렇게 주는 거예요. 설문지. 니네 이번 달에 수요 늘었어 안 늘었어? 생산 늘었어 안 늘었어? 그래서 안 늘었어라고 이야기하면 기준이 밑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20이 나오는 것도 신기한 거죠. 그러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경제 충격을 맞아야 돼요. 그럼 이익의 충격 언제 맞을까요? 지금 기업의 수장은요. 아, 우리 이 정도 이익 가질 수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근데 1분기 실적은 4월부터 나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기업들은 2분기 추정치에 대한 3분기 추정치에 대한 가이던스를 급격하게 조정하겠죠. 그러면 이익은 훨씬 더 많이 깨질 겁니다. 야, 그러면 경제 작살나고 이익도 여기보다 더 부러지고 그 가운데 시스템 리스크도 재발되면 야, 지금 주식 사는 게 아니지. 근데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왜 그렇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도 저번에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패닉셀링 이후의 가격대를 제가 이렇게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주가의 하방을 내려뜨리는 변수는 뭐죠? 감염자의 확산. 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 충격. 세 번째는 이익 훼손일 겁니다. 그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한두 달 동안 맞이해야 되는 현실일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왜 주식을 지금부터 살 준비를 해야 되고 뭘 채워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이렇게 내려뜨리는 하방의 변수와 올라가는 변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 주식은 선행지표니까 이게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첫 번째, 네. 부양의 높이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먼저 선례를 가졌던 국가들이 정점을 확인하면서 정상화되는 과정을 중국과 한국에서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탈리아나 미국들도 이 정상화 과정에 들어서는 구간에 접어들게 예. 되고요. 예. 그리고 어느 정도 시장의 프라이싱이 만들어지면 이제 두 가지 시소 게임을 합니다. 시소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가운데 중심 축을 놓고 누가 네. 놓고 낳는가 이야기를 할 텐데 첫 번째는 경제 수요 위축과 부양책의 효과입니다. 네. 이것도 뭐죠? 앞서 말씀드렸던 감염에 대한 정점이 프라이싱이 돼야 돼요. 두 번째 예. 이야기는 뭐냐? 이익에 대한 해손과 주가에 대한 하락폭에 대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적절성입니다. 예. 이제 이걸 해야 되는 구간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은 지금처럼 아주 큰 빅스의 커브를 정도에 가지는 변동성이 아니라 이 구간으로 가게 되면 레벨업된 박스권 장세가 좀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어허. 그게 빠르면 어제 오늘이었을 수도 있죠. 네. 그래서 그 과정의 그림에서는 선별적인 매수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익이라는 게 되게 재밌어요. 우리가 보는 PER이라고 이야기하는 밸류에이션은요. 미래의 4개분기입니다. 그럼 4월부터 나오는 지표는 1분기를 반영해요, 안 해요? 안 하죠. 2, 3, 4분기를 반영하게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 추정 이익치는 갈수록 높아지게 돼요. 훼손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국을 기반으로 한 애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Q가 바닥이겠죠. 2Q 네. 복원력이 빠르겠죠. 예. 그리고 소비 미국을 기반으로 하는 애들은 1Q보다 2Q가 더 괴로울 거고 3Q, 4Q는 골드만삭스 전망치대로 2분기가 23%면 연율 기준이긴 하지만 3분기, 4분기는 10% 이상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플러스로. 마이너스 24에서 플러스 13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 그 관점이 변하기 때문에 지금은 1분기보다 2분기 혹은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좋을 수 있는 애들 그리고 나머지 변화된 할인율과 부양책과 코로나가 바꿔놓은 생태계에 대한 네. 새로운 스킴을 가지고 주식을 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개인 투자자분들의 뭐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눈물 나는 단어 하나가 동학개미운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슬픈 현실이지만 네. 우리가 워렌 버핏에게 배우고 주식은 좋은 기업과 좋은 주식은 다른 겁니다. 뭐죠? 좋은 주식은 좋은 기업과 다르게 나빠도 기업의 본질, 주식이 싸면 되는 거잖아요.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 저는 삼성전자를 아주 좋게 말했던 애널리스트 중에 한 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식이 싸서 미래 성장에 대한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주식의 펀더멘탈을 넘어서는 이 위의 환경에 대한 이해를 가져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주식에 물려 계신 분들 복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얼만큼의 고난의 시간일지 모르지만 네. 그러신 분들과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 모두 그냥 과거의 경험치가 아니라 과거의 경험치 플러스 달라진 현실의 환경을 직시하고
데이터들을 보면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진짜 고사리 손이겠죠. 예. 하지만 저의 의견이나 나머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면서 지금의 위치랑 봐야 되는 데이터를 잘 접근하시면서 DE의 부분을 이제 이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그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레벨업된 박스권이라는 게 네. 그게 이제 지금부터 아마 시작인 것 같다가 맞습니까? 그냥 저는 어차피 네. 제 의견을 따라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의견을 듣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네. 저는 이번 주에서 다음 달로 넘어가는 구간이 네.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더라도 전 저점을 돌파하는 하락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코스피 기준으로 1400대를 트라이하는 장은 안 나올 것이다. 네, 이건 이거네. 제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근데 네. 제 예상과 다르게 시스템 리스크가 크게 불거지는 일이 제가 왜 시스템 리스크를 크게 예단하지 않냐면 연준의 무한정 자산 매입에 대한 네. 제 나름의 확신이 있다라는 것들이고 그리고 현재 높아진 과잉 유동성들이 어떤 자산의 변화들이 이만큼의 상식적 변화가 나온다면 네. 훨씬 더 큰 커브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런 커브는 빅스를 정점으로 완화될 거라고 저희는 방향을 잡았어요. 기술을...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이 없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네. 지금은 추세적으로 시장이 기대하는 V자 반등이 나오기보다는 네. 레벨업대 박스권 내에서 업종, 국가, 자산별의 수익성 차별화가 나오는 구간이죠. 네. 오늘 왜 갑자기 금이 어제부터 더 오를까요? 폭이 많이 풀렸기 때문이에요. 그 레벨업된 박스권이라고 하면 대충 그 레벨이 어느 레벨이에요? 예. S&P 기준으로 30% 정도 빠졌거든요. 30% 이상 빠졌습니다. 네. 예. 한 6-7% 정도 올라오는 구간 내에서 이제 새로운 저점이 만들어지고 그 윗단에 어디에서 상단 정도가 만들어질 수 있는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전고점까지는 못 가는 시간이 꽤 걸리겠죠. 거기까지는 시간이 네. 걸리고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무리도 비슷합니까?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네. 저는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 의견을 높여놓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국가별로요. 네. 위험 자산을 한국을 왜 그렇게 갖다 팔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한국은 이 아시아 지역 내에서 유동성의 회수가 가장 쉬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좋아했던 주식들이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네. 이런 주식들을 빼내가기가 되게 쉬운 구간이고 한국은 다른 어떤 국가보다 대외 수출 의존도가 큰 국가이기 때문에 자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다시 위험 자산에 대한 부분을 프라이싱해야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네. 한국은 되게 매력적인 시장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요건들 저는 크게 네 가지를 보는데 네. 그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를 채울 수 있는 나라이거든요. 아, 매력적인 요인 네 가지인데 그 중에 세 가지를 우리 시장은 채울 수 있다고요? 네, 제가 선별한 기준에서는요. 지금 그걸 말씀드리면 네. 어차피 뭐 돌아가도 목적지만 가면 되니까요. 이런 거예요. 올해 10월 12월부터 글로벌 아이비들 저처럼 미천한 애널리스트들도 연간 전망이라는 걸 합니다. 네. 국가별 우선순위에서 미국을 오버헤트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애널리스트의 글을 저는 못 봤어요. 근데 왜 미국을 좋아했을까요? 아주 심플해요. 미국은 나머지 선진국, 유럽과 일본 대비해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할인율 인하에 대한 여력, 정책 여력이 가장 많았던 국가고 그리고 경제 펀더멘탈이 다른 국가보다 훨씬 강했고 이익의 네. 성장폭도 높았고 그리고 트럼프가 대선 이전에 리세션이 오지 않을 정도의 부양책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국가라고 생각을 했고 무역 분쟁도 정점에 달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자, 근데 4월에 들어서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리셋해서 다시 담아야 된다고 가정을 하면 네? 미국은 다른 국가보다 경기가 훨씬 매력적인 국가일까요? 다른 국가보다 금리를 더 내려갈 수 있는 국가일까요? 그리고 야, 대선 이전에는 안 터뜨릴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코로나를 맞고 난 다음에 대선은 코앞으로 임박했고 새로운 지형에 대한 불확실성을 주가와 자산 가격에 반영해야 되는 국가일 겁니다. 네. 그러면 제가 선정한 기준은 뭐냐? 첫 번째 코로나에 대한 확산의 우려감이 낮아져야 되는 국가들 중에서 1분기에서 2분기, 상반기에서 하반기 이게 탄성이 큰 국가들 그리고 세 번째가 밸류에이션 매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애들 네.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생태계에서 산업에 대한 신뢰도나 변화된 서플라이 체인의 적응력이 강한 국가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중국이 다 있잖아. 중국은 밸류에이션 매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요.
많이 올라와 있어요 거기는? 아, 덜 빠졌잖아요. 아, 덜 빠져서. 네. 근데 저는 중국 증시가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는데, 어찌 됐건 그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한국은 그 네 개 중에 세 개 정도를 저는 채우고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자산의 신뢰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물려있는 주식을 만회하는 게 아니라 그 장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는 요령과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 제 의견이 틀릴 수 있겠죠. 네. 그럼 제 의견이 틀리려면 적어도 어떤 변수가 나타나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정도는 알아야 불확실성이 클 거라, 그 불확실성을 묶고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다 경험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제 주위에서는 마통 틀어서 주식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최근에 손실을 확정하고 제 앞에서 눈물을 보였던, 저를 마음 아프게 했던 사례들도 많았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런 가정 내에서 뭐 말이 딴 데로 세면 안 되니까요. 우리가 네.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는지를 이제 좀 짚어보시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변수, 1차 충격은 언제 완화될 수 있고, 거기와 관련된 합리적인 커브는 뭐고,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데이터를 봐야 되는지, 이게 정립이 안 되면요. 2, 3차 충격에 대한 이야기가 아무런 의미를 못 가집니다. 네. 네. 이 파란색 선이 글로벌이고요. 미분값이 기억나시죠? 이게 기울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네. 파란색 선의 기울기가 아주 가팔라지고 있죠. 글로벌 확진자 수가요. 네. 그리고 중국의 확진자를 3월 어느 순간부터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이 압도적으로 높아지는 그림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서 지금 글로벌하게 감염 확산 여부가 급격히 하락되고 있고, 지금 35만명 정도 이 그림에 들어왔는데, 제가 중요한 건 신규 확진자의 커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가운데 차트를 잘 보세요. 가운데 차트에 저 파란색이 중국입니다. 네. 갑자기 하나 솟아 있는 건 중국이 지표 마사지를 하다가 반성을 하면서 올라온 거고요. 그 아주 작은 가운데 뭔가 살짝 서 있는 키 작은 어린이의 하늘색이 한국입니다. 2월 29일에 정점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네. 스페인을 하나로 묶었고요. 그리고 미국을 파란색 선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네. 그러면 저 다음 커브가 어떻게 만들어질지에 대한 검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제일 우측 차트를 보면 국가별로 달라요. 레벨이 다릅니다. 그래서 로그 값을 보거나 인구 만 명당 확진 비율을 봐야 되는데, 제일 가운데 소순애가 이탈리아죠. 이게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만들어 놓은 차트인데, 저녁에 숫자가 조금 더 바꾸긴 했는데 이 커브 크게 바뀌진 않습니다. 지금은 뭐냐면 스페인이 이태리가 아니라, 제가 이탈리아라고 쓰지 않은 건 글자 네 개면 차트가 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거 이태리라고 적었는데 네. 미국을 보세요. 지금은 미국의 이 만 명당 가입자 수가 1명까지 언제까지 갈까요? 확진자 수가 언제까지 얼마나 갈까요? 이번 주면 갑니다. 네. 이번 주면 가요. 그래서 신규 확진자가 확실하게 늘어날 수 있는 구간이죠. 네. 근데 이 다음 장이 정말 중요합니다. 시장의 공포와 싸우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 텐데, 네. 저희가 보고 있는 그림은 뭐냐면, 자,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어떤 단계를 거치냐라는 겁니다. 제가 촌스럽게 형형색색으로 그렸는데, 감염은 크게 네 가지 구간을 걷게 됩니다. 제가 보는 구간은요, 전염의 초기와 전염의 확산에 대한 구간이죠. 이걸 저는 어떤 기준으로 보냐면 인구 만 명당 0.5명입니다. 근데 왜 인구 만 명당 0.5명이냐면 한국에 그 어떤 종교 사태로 인해서 이게 확진이 됐잖아요. 네. 그때가 0.2명, 1명 요 정도 순이었어요. 그러면서 확진자가 0.5명으로 갈수록 한국은 패닉 상태에 빠진 겁니다. 0.5명에서 1명이면요, 사회적 시스템에 대한 문제들이 생기게 돼요. 자, 그러면 전염에 대한 확산 속도가 급격하게 늘어나면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그 다음 단계는 시장이 패닉으로 쌓여있는데 정부가 제재를 하게 됩니다. 통제를 하게 되죠. 그게 네. 뭐죠? 우리나라처럼 자가격리가 아니라 비상사태 선포와 통제. 심지어는 통행 혹은 생산, 소비 활동에 제약을 가져봐야 되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수요가 급락하는 추정치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근데 그 구간에 숫자는 1차의 초기 전염에 확산된 사람들이 지금은 잠복기를 1, 2주 정도 거치고 있죠. 네. 이 사람들의 잠복기가 더 큰 숫자를 만들어내는 구간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공통적으로. 그게 지금 아까 그림에서 보였듯이 미국과 유럽이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냐라는 겁니다.
아 그러면 큰일 났네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네.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셔야 돼요. 이 모든 패닉이 있어서 정부가 강력한 통행과 생산활동에 대한 제약을 해야지만 정점의 커브가 만들어집니다. 어떤 사례도 똑같다라는 거죠. 네, 중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그 위기의 반대편에서 커브를 예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나라마다 습성이 달라요. 그리고 전염을 통제했던 시스템의 차이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던 어떤 전염의 사례나 정부의 방향도 지금 다 한국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부터 통제에 대한 각국 정부들의 미스가 심지어는 일본도 바뀌고 있잖아요. 한국의 방향으로. 이 그림으로 가면 시차를 두고 움직일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신규 감염자 시작점을 두기가 좀 아쉬운데 숫자가 다 다른데 어찌됐건 이 데이터 디펜던트하게 말씀드리면 중국은 35일 만에 정점을 찍었고요. 한국은 45일 만에 찍었어요. 저희가 보는 건 유럽과 미국은 65일에서 85일 정도로 보고 있어요. 와. 근데 그게 언제인 줄 아세요? 그게 4월 초 정도입니다. 근데 아, 최초 발병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그래서 아. 그게 5명 이상으로 신규가 늘어나는 구간으로 잡는 건데 이게 좀 다르죠. 왜냐하면 미국은 진단키트를 안 뿌렸었고 유럽도 이제 뿌리기 시작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구간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면서 예. 이 커브를 확인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럼 다음 장 보시면 예. 이게 저희가 아침마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맨날 제가 4시 반에 일어나는데 요 네. 며칠을 여기에 보면 어떤 구성이 있냐면 네. 첫 번째 이제 문단이 어떻게 신규 감염자가 늘어났고 예. 지금 경제의 충격은 어떻고 이익의 충격은 어때서 실질적으로 수급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그 안에서 정말 위험한 지표들 리스크 지표들이 어떻게 움직이냐 근데 네. 이걸 왜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신용위험이 금융위험이 뭐냐면요 예. 어떻게 될지 모를 거라는 불확실성이 커서요 사람들이 다 현찰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게 유동성 리스크예요. 작은 경색입니다. 근데 현찰 중에서 아프리카 현찰을 원할 리가 없잖아요. 지금 뭐 파생상품의 담보로 우리나라 국채 안 받아주는 외국 기관들도 많아요. 그럼 뭐죠? 달러에 대한 유동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네. 그러면서 신흥국 통화는 쓰레기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 달러와 이 신흥국 채권들의 이 차이 그걸 EMBI 스프레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한계 기업들은 이럴 때는 제일 제가 말씀드려요. 저는 술 먹으면 눈이 아프다고요. 가장 취약할 때 치부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치부가 도와와 있는 애들을 하이일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하이일드 애들의 안전한 국채 대비해서 가격의 차이를 보는 거죠. 근데 지금은 하이일드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IG라고 이야기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그게 등급이 있는 우량 애들이에요. IG 그런, 네. 인베스먼트 그레이드. 그렇죠. 이게 투자 등급. 네, 투자 등급이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보면 두 개가 나뉘는데 네. 요 두 개의 차이와 네. 국채의 차이를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유동성 경색과 신용 경색을 같이 보는 뭐 테드 스프레드든지 리보 YS 스프레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올라오면 와, 신용 위험도 올라오는데 작은 경색 우려까지 나오는구나. 근데 이런 것들이 얼만큼 올라와 있는지 보시면 되는데 이걸 너무 장황하고 어렵게 제가 오늘은 이걸 설명드리러 온 게 아니니까요. 예. 근데 보셔야 돼요. 근데 그런 차트가 구하기 어렵냐고요. 기사를 통해서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더 간편하게 여기에다가 네 페이지로 뒷장까지 뒤에는 이제 그날 주식 다음 장 넘겨주시면 주식시장이 네. 어떻게 움직였고 그리고 금융 스프레드들이 어떻게 움직였고 이익은 어디서 빠지고 있고 수급은 어디서 이탈하고 있는지 그거를 다 보는데 저거 오래 걸릴까요? 아니요. 15분이면 돼요. 이거 다 보는데? 네. 왜냐? 저희가 앞에서 다 적어드리니까요. 그래서 숫자로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데이터가 뭐 대단한 데이터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 이전에 주가가 유동성의 힘으로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혹은 많이 빠졌던 가격에 데드캣 바운스 등 기술적인 레벨업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네. 이 구간 이전에 저는 급격하게 위험자산 포지션을 크게 가져가는 것 또한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저희가 보는 건 이번 달 말과 4월 달 초 정도에서 네. 적어도 유럽에서 먼저 정점이 나오는 국가들이 보일 텐데 저는 그 첫 번째를 독일과 프랑스로 보고 있어요. 네, 현명한 이태리보다도요? 네. 현명한 지도자와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방역 시스템들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 차이를 뭘로 보시면 되면
이탈리아와 독일과 프랑스의 사망률에 비교를 보시면 돼요. 이탈리아와 독일과 프랑스의 사망률. 이탈리아가 탁월하게 높죠. 그렇죠. 사망률이. 네. 이탈리아가 지금 사망률이 거의 10%까지 올라왔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거예요. 네. 이 사망률도 좀 내려갈 거라고 봐요. 중국이 네. 감염의 2, 3주가 나올 때 사망률이 중국 정부 발표로는 13% 정도까지 올라갔을 네. 거예요. 제가 정확한 숫자가 기억 안 나는데. 확진자 대비 네. 사망자죠? 그렇죠. 네. 누적 확진자 대비 누적 사망자입니다. 네. 근데 이게 2월 말로 갈수록 1% 미만으로 빠졌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대한 의료 시스템이 가장 중요한데 네. 저는 그 기준으로 본다면 독일이 일단 어저께 의미 있게 빠졌거든요. 네. 내일 다시 올라올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그 정도의 그림을 먼저 만들어내는 그림이 독일이 나온다면 나머지 국가들도 따라올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거죠. 두 가지 의외의 변수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본이에요. 우리가 일본보다 잘해온 게 많지만 이번에 일본이랑 한국이랑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올림픽을 기반으로 한 것도 있지만 네. 보건당국의 차이예요. 일본 이야기한 건 상당히 합리적인 이야기였어요. 코로나는 소위 아주 작은 폐손상까지 티가 나지 않는 폐손상까지 포함하면 경증의 비율이 95% 정도 되는 질병이에요. 그렇겠죠. 네. 그러면 이 95%의 경증 환자까지 의료시스템에서 받으면 의료시스템이 무너진다. 그래서 중증 환자만 관리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한국은 의료 시스템 무너질 거라는데 우리 안 무너졌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했죠? 사회적 격리에 대한 동의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최저 생활에 대한 지원이 있었고 그리고 사회 근리지 시설들을 활용해서 경증 환자들을 막았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시스템에 할인할 가장 빠르게 확진자에 대한 증감 속도를 냈던 거잖아요. 지금 일본이 누굴 따라가죠? 고지불분이라는 게 아니라 한국 시스템을 베끼고 있잖아요. 일본이? 네. 근데 일본의 확진자가 얼마만큼 커질지가 되게 중요한 변수고 지금 인도 터졌죠. 나머지 애들이 터지거나 상상도 하기 싫은데 변종 바이러스들이 나오는 거죠. 워낙에 확진자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다각도의 가능성이 나오면 네.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손실을 확정하셔야죠. 이런 논의 별로 필요 없죠. 네. 그래서 저한테 뭘 예단해달라? 저는 의사도 아니고요. 의사의 이야기가 맞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정도의 커브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가장 합리적이다. 그래서 주가의 바닥이 어딘지 저한테 묻지 말라는 거죠. 물론 대답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묻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그게 선프님들의 주식의 수익률에 1도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확진자의 증가세가 정점을 찍을 때 네. 그때가 이제 포지션을 주식을 확 사자 막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2차 충격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선별적인 매수나 혹은 분할에 대한 이야기들의 확신이 커지는 구간이죠. 이 확진자의 증가라는 게 네. 진단 시약을 많이 쓰면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그렇죠. 그것까지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그거는 나라마다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진단 시약을 많이 쓰다 보면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고 미국이 그거죠. 다 떨어졌네. 그럼 다음 날부터 확진자 없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그 변수가 워낙 크니까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단을 할 때도 어떤 나라는 열 맞나요? 그러면 진단하는 나라도 있고 정말 각혈을 해야 진단을 하는 나라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네. 그러니 그걸 가지고 과연 환자가 줄어든다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범주에 있을까? 들어가려면 공통점이 있어야 돼요. 인구 만 명당 이 사망자에 대한 숫자가 네. 적어도 0.5명이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확연하게 진단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사회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사회에 들어갔던 국가 중에서 전 세계 GDP의 지금 80%를 차지하는 국가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 나라들이 안정을 찾았을 때 시장이 갖는 패닉의 불확실성이 완화될 수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네. 주식쟁이 입장에서는 충분히 의미 있게 봐야 되는 지표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프로님 이야기하는 거 100분 고민하고 있는 이야기고 네. 그리고 이 구간에서 저희가 이 숫자에 대한 신뢰성을 가지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중국도 한국도 대만도 이 정점을 겪고부터 사회가 안정을 찾기 시작하고 생산이 정상화되는 모습들이 보여줬었고 시민들이 안도를 하는 모습이 보여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유럽과 미국도 똑같은 방향성에 대한 변화가 후행적으로 올 수 있다라는 가정이 첫 번째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경제와 이익에 대한 충격인데 이제 이게 말하기가 참 어렵죠. 일단 다음 장 한번 보시면 네. 경제 충격은 과연 얼만큼 될 수 있을 거냐. 그냥 조금 더 높여주셔야 될 것 같은데 보이죠? 네. 지금 왼쪽에 보는 게요. 블룸버그에 저희 같은 증권사들이나 글로벌 IB들이 다 전망치를 갖다 냅니다. 네.
그럼 그 전망치를 컨센서스화해서 집계를 해줘요. 네. 지금 몇 프로죠? 제가 숫자가 잘 안 보이는데 2% 초반일 거예요. 예. GDP 성장률 변화요? 네, 올해가 올해 2.5. 네, 2.5 정도 나오는데 네. 지금 IMF가 4번 수정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IMF가 지금 마이너스 1.6%가 7% 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도 숫자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직까지 전망 차익 조정은 시작도 안 됐다라는 거죠. 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또 한 가지 생각해봐야 될 게 기저 효과긴 하지만 2021년에 대한 GDP 네. 전망치는 계속 올라갈 거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충격과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에서 지금 받아야 되는 충격의 차이를 아셔야 되고요. 중국은 제가 그냥 예의상 0으로 적어놨는데 1분기는 마이너스 한 3-4% 정도 나오겠죠. 최대 예. 최소로. 예. 근데 사스와 비슷하게 2-4분기부터는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률을 YOY로 만들어낼 거고 내년도 1분기는 100% 두 자릿수 성장이 나올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우측인데 자 지금부터는 그럼 누가 쳐 맞을 거냐? 처맞을 거냐? 네, 이게 ESI 지표라는 건데요. 네.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시장의 전망치 대비해서 지표가 잘 나오면 올라가고요. 빠지면 내려옵니다. 지금은 중국을 베이스로 하는 애들이 신흥국들이 먼저 맞았죠. 자, 이번 주부터 누가 맞을까요? 이제부터 파란색 선이 꺾이겠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선진국 데이터들이 무너지는데 자, 제발 한번 잘 들어보세요. 미국이 역사가 긴 나라가 아니잖아요. 네. 미국이 코로나 사태와처럼 단기적으로 소비 생산 활동이 이렇게 급격히 위축될 수 있을 만한 역사가 있었나요? 대공황? 대공황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미국도 판단하고 있는 거죠. 별로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없어요. 우리나라와 다르죠. 그래도 골드만삭스가 비슷한 자료로 보는 게 뭐냐면 9.11 사례 정도예요. 미국은 생각보다 우리처럼 핵 쏜다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게 가족끼리 여행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동양에서 불어온 역풍에 대한 역병에 대한 그런 우려감도 되게 커요. 아. 그렇죠? 근데 이 우려감에 대한 정점을 미국이 확인하는 구간에 경기 충격은 언제 받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또 예상 가능하게 봐야 되잖아요. 그게 저는 오늘부터라고 보는 거예요. 오늘? 네. 왜냐면 오늘부터 이제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하죠. 지표가 나오니까. 속보치가 나온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절정이 되는 순간이 네. 이제 이번 주에 미국 고용 데이터 나오겠죠. 네.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간 사람은 잘랐는지 안 잘랐는지 자기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는 지켜봐야 될 건데 네. 아마 일용직 관련한 서비스직들은 상당히 많이 고용해서 이탈되는 현상이 보여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이제 4월 중순이 되게 되면요. 급격한 이익 추정 차익 조정이 있을 거예요. 4월 중순. 네, 왜죠? 네. 1분기 실적. 그건 미국과 한국도 마찬가지일 텐데 한국보다 미국이 훨씬 더 클 겁니다. 한국은 4월에 나오는 이유는 4월에 실적 발표가 시작되니까 그렇죠. 1분기 실적이 네, 네. 그래서 맞는 그림을 첫 달에 프라이싱 해야 되는 달이잖아요. 근데 미국은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랑 조금 달라요. 미국의 애널리스트들은 이익 추정을 자신들의 모델로 21년, 22년을 보는 걸 의미 있게 보지 않아요. 왜냐? 미국은 모두에게 똑같은 가이던스를 줍니다. 그러지 않았을 때 엄청 큰 페널티와 이 퍼니쉬를 맞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의 이 가이던스가 어떻게 되겠죠? 하향 조정 되겠죠. 당연하죠. 네. 네. 그래서 그 구간까지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주식 비중을 채우고 싶을 때가 저는 언제냐고 보면 저는 이 가이던스 하향 조정이 시작되는 구간이라고 봐요. 이 가이던스의 하향 조정이 시작되는 때가 주식을 채우기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 아니요. 그때 이제 점진적으로 채워야죠. 그게 어딘지 모르니까. 네네네. 제가 유연하게 대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투자분들이 저는 국내 주식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제 이야기를 흘려드리십시오. 저는 어떤 이야기를 드리냐면 지금은 유연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이야기죠. 네. 그리고 올라가는데 못 오른 종목을 가지고 있을 때 심리적인 피로감이 너무 크다. 남들 인버스는 네. 절대 네. 24시간 이상 가져가지 마라. 인버스? 네. 24시간? 지금,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제 네.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왜요? 왜요? 시장은 지금부터는 아래로 꽂을 확률보다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큰데 거기에 대한 기회비용뿐만 아니라 박자를 잘못 탔을 때에 그 다음 스텝부터에 대한 그러니까 뭐 당구 치는 보시는 분들은 알 텐데 얇게 치는 걸 남이 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랜만에 들어오네. 네. 네. 그걸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시장을 사라고 말씀드려요. 중주구 쳐야 되는구나. 네. 시장에 대한 비중을 어느 정도 가져가면서 네. 나머지 종목에 대한 엣지를 두는 그림으로 점진적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주식을 발바닥에서 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주식이 빠질 때는 그 바닥에 대한 아주 큰 확신이 있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이 피눈물 나는 조정을 지금 겪고 있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주식은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무릎까지 비중을 늘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구간에 어느 정도 자산에 차 있는 구간일 거라고 보는데 네. 제가 왜 이 가이던스 이야기를 하냐면 그래야 옷과 석을 가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옷과 석을 저는 먼저 좀 가려보고 있는 건데 그 옷과 석의 기준이 뭐냐면 1Q 훼손보다는 2Q 복원, 상반기 훼손보다는 2Q 복원이나 올해보다 내년에 좋을 수 있는 기준을 만족하는 애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주고 있는 거죠. 복원력이 뛰어난 애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단기간을 보면 네. 미국의 소기보다는 중국의 생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을 우선복으로 보고 있고 왜냐하면 생산시설 훼손됐기 때문에 매출할래도 할 수 없었던 그 급격한 그렇죠. 훼손 네. 그게 이제 횡산되니까 그렇죠. 중국이 그래서, 복원됐으니까 그렇죠. 아, 그래서 아이폰을 놓고 보면요 네. 아이폰의 엔드유저와 관련된 부품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상장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LG 이눅스 아니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커버 뭐 네. 뭐라 그러죠? 케이스? 이거? 케이스 네. 같은 애들이랑 네. 아이폰 생산 라인에 있는 부품 애들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좀 요즘에 강했던 애들이 애플의 생산 체인에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이 이번 반등장에서 상한가까지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이요? 오늘? 어제도 상한가를 간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뭐 그 전에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죠. 그 전에는 엄청 많이 빠졌죠. 생산이 안 되는데. 애플의 생산과 소비가 다 무너졌으니까요. 근데 중국의 공장 복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애플이 공식화해버렸죠. 그리고 한다. 아이폰에 대한 걸 빨리 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세 가지 기준을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가 진입장벽. 확고한 진입장벽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이 위기가 끝나고 나면 위기 이후에 복원력이 빠르고 두 번째 구조조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바게닝 파워가 생기기 시작하고 네. 그리고 진입장벽이 큰 애들 그런 네, 애들의 네. 기준에서 또 제가 말씀드렸던 건 테크를 엮어서 확실한 시장 우위를 가져갔던 애들이 복원력이 엄청 빠를 거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때 네. 말씀드렸던 주식이 뭐죠? LVMH, 나이키 이런 애들이 생각보다 네, 네. 지금 시간에서 사는 주식이 아닙니다. 빠르게 올라올 거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시장 예상보다 그리고 도미노 피자라든지 스타벅스 이런 애들이 테크를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는 애들이라고 맞아요. 이야기했는데 지금 도미노 피자 주가 보셨어요? 거의 신고가예요. 지금요? 네. 왜냐면 피자헛이 망했잖아. 네. 도미노 피자가 지금 신규 고용을 미친 듯이 늘리고 있는데 다 시켜 먹으니까 그러죠. 밖에 네. 안 나오고. 근데 거기서 도미노 피자가 오프라인이 아니라 D2C를 기반으로 영업에 대한 부분을 넓혀놨기 때문에 이 테크에 대한 확연한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고 네, 미국의 소비재 중에서 중국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소비재들이 되게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별화에 대한 그림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근데 뭐 존경하는 저희 기업분석부 애널리스트들의 뷰도 있고요. 제가 감히 국내 주식은 질문하는 건 답할 수 있지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네. 그 관점이고 제가 그리고 첫 번째는 진입장벽 이야기를 드렸고 두 번째 무슨 이야기를 드렸냐면 이연수요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오늘 밥을 한 끼 먹으면 내일 네 끼나 다섯 끼 안 먹는다. 네네네. 근데 1분기에 안 샀으면 2분기에 사야 되는 애들이 있고 있죠. 1분기에 집행을 안 했으면 2분기에 집행을 해야 되는 애들이 있고 그렇죠. 1분기에 납품을 안 했으면 2분기에 맞아요. 납품을 해야 되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 기반에서 제가 좋아 보이고 있는 건 5G 이후에 IT 하드웨어와 관련된 하드웨어의 교체 주기와 업그레이드와 통신 인프라와 관련된 그 밸류체인 전반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여전히 좋게 봅니다. 네. 그리고 정말 서프라이즈한 데이터들을 차이나에서 많이 보는데 중국이 지난주에 중국의 이동통신사들이 올해 집행한다라는 5G 인프라 투자 금액이요? 얼마예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엄청 서프라이즈하게 올라왔고 네. 대만의 서버를 부품의 90% 정도를 MS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아까 최원석 연구원이 저한테 메시지를 하나 줬는데 네. 예, YY로 2월 달에 중국이 다 깨지는 구간에서도 매출이 50% 정도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요?
이 서버와 관련된 부품 회사예요. 네. 그래서 뭐 이거는 하나의 데이터로 일반화하진 않지만 저희는 여전히 그 궤적을 좀 크게 보고 있다라는 거고. 네. 그리고 또 그렇잖아요. 제가 반도체를 여전히 좋게 보고 있는 거 오늘 포트폴리오를 바꿔서 냈는데 저희는 반도체 ETF랑 신재생에너지 ETF를 올렸거든요. 네. 오늘부터 이제 유니버스에서 저희의 관심 종목 이상으로 올려놨는데 반도체를 좋게 볼 수 있는 동인들은 여전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반도체. 지금 유튜브나 넷플릭스 이런 것들이 서버 용량 초과로 렉이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희생양 유튜브에 좀 저녁 시간에 특히 몰린다는 거예요. 저녁 시간에 사람들이 스트리밍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녁 시간 서버가 터져갖고 어제 제가 그랬잖아요. 근데 연구원님 저 네. 저는 듣다 보니까 네.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건 뭔가 이게 산업에 충격을 주지만 그냥 깜짝스럽게 주고 또 만약에 사라진다면 사라지는 거잖아요. 물론 기억은 있으나 1월 달 달력과 예를 들면 6월 달에 끝난다고 하면 6월 달 달력을 딱 붙여서 딱 붙여버리고 그 사이에 우리는 그냥 악몽 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싹 빠져나가면 전 세계는 그냥 그대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만약 회복이라고 하면. 그래서 많이 빠진 주식은 많이 오를 것이고 적게 빠진 주식은 적게 오를 것이고 그냥 과거처럼 똑같이 돌아가는 거다. 네. No, no, no. 마치 no. 그러니까 외계인이 비행잡시 타고 왔다가 3개월 동안 막 쇼하고 나갔다 가버린 그런 거 되면 우리는 끝나고 나면 다시 no, no. 예전처럼 살게 되는 게 아닌가? 안 됩니다. 왜요? 그렇게는 안 돼요. 뭐 가능한 말 빠진 거 팔았어 얘 씨 이거. 네, 가능한 이야기인데. 아이고 답답하다. 뭐 저는 저 오늘 연간 전망 4월 달에 할래요 그랬거든요. 하반기 전망을 보통 5월 달에 하거든요. 4월 달에 할래요. 뭐 할 건데 그러길래. 코로나 이후에 달라진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세상이 달라집니다. 네. 할인율이 달라졌고. 할인율이 달라졌고. 유동성이 달라졌고. 완전히. 그리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그림이 조금 더 앞당겨지는 것 같고. 그리고 글로벌 GVC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된 밸류체인에 대한 저항들이 중국을 기반으로 아주 빠르게 훼손될 것 같고. 그렇죠. 빈익빈 부익부와 같은 기업 간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질 것 같고. 그리고 파퓰리즘 정책의 그 절정에 달하는 걸 경험하고 다시 반대의 파퓰리즘으로 널어가는 정황이 되게 클 것 같다라는 각가지 생각들 때문에 뭐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어찌됐건 그건 이제 끝에 기회가 되면 그 얘기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 하반기 전망을 할 때 한번 나올게요. 오늘 뭐 대략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이야기는 드릴 거고 근데 숫자도 안 보고 아직까지 코로나에 대한 확산에 대한 정점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드리기는 좀 섣부른 그래요. 이야기라서 맞아요. 네, 그 뒷부분의 이야기를 조금 이제 넘어가면서 그걸 알아야 주가가 반등할 때 그런 종목들을 살 거 아니겠어요. 그런 기준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많이 빠진 거 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일단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처음에 그런 세상이어서 얘가 올 거다라고 해서 걔를 1년 동안 수익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 성과가 있을 테지만 네. 지금 3개월에 더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애들에 대한 기회비용을 놓칠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 장에서는 첫 번째 리커버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접근해서 우리가 봐야 되고 그게 우리가 예단 가능할 변수라면 확신을 갖고 점을 찍어야 될 거고 예단할 수 없더라면 그 점이 적어도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각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보는데 그게 너무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오늘 저희 팀원 애들을 앉혀놓고 뭐랬냐면 이번 위기를 겪고 나면 우리는 훨씬 더 레벨업된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다. 왜냐하면 아주 큰 사이클을 가까이서 보고 펀더보다 중요한 수급에 대한 이야기에서 주식을 보는 방법을 우리가 아주 팀이 세팅되기 초반기에 이런 일이 만들어서 저희가 지금 펀드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네. 수익률 좋습니다. 지금 시장 대비해서 아주. 근데 그런 변화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이제 저희처럼 업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나머지 것들을 좀 잘 정돈을 하셔가지고 지금 뒷부분에 이야기하는데 어떤 것들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려갈 건지를 봐야 돼요. 이제 뭐 3개월 정도에 갈 친구들이 있고 그다음에 한 1년 혹은 뭐 6개월 이상의 또 갈 친구들이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제가 강조드렸던 건 주가의 바닥이 어딜 건지에 대한 가격에 대한 이야기로 접근하지 마라.
절대 수익률에 도움이 안 될 거다. 아. 네. 1500, 1400 많이 빠졌다라고 네. 이야기하는 장부 가치로 들이대면 네. 코스피 S&P는 40% 이상 더 빠져도 과거의 장부 가치대로 할 수 있다. 그건 전혀 말도 안 되는 가치긴 하지만 네. 두 번째 봐야 되는 건 지금 우리가 어디 있는지에 대한 그림을 봐야 된다라는 네. 겁니다. 그래서 저는 1차 충격과 2차 충격을 나눠서 봐야 되는데 1차 충격은 전염에 대한 확산 구간이고 2차 충격은 그래서 경제와 이익이 무너지는 펀더멘탈의 구간이다. 근데 지금은 1, 2차 충격이 최악의 가정을 시작으로 미국으로 귀결되면서 경제와 이익 추정에 조차 가늠할 수 없는 구간에서 패닉셀링과 시스템 리스크 지표들이 올라오는 구간이 왔다. 근데 이게 패닉셀링까지는 이해되지만 추가 확산이 얼만큼 될지 모르지만 아직은 시스템 리스크로 갈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고 연준은 주식시장을 부양하기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를 방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데 그게 부족해 보이지 않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이야기고 네. 자 그러면 1차 충격이 마무리돼야 2차가 어떻게 넘어갈지에 대한 저울질을 할 수 있을 텐데 그 1차 충격을 볼 수 있는 지표들을 저희가 모니터링해 나가자. 근데 이건 그 어떤 의학 박사도 서로 다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짧은 식견이지만 깊은 고민을 통해서 만들어낸 건 3월 말과 4월 초 정도의 정점을 보일 거고 지금 단기간에 봐야 될 거는 독일 정도가 될 것 같고 이태리도 미국보다 먼저 꺾일 가능성이 크다. 근데 이 정점을 확인하는 게 아까 이 프로님 이야기하신 대로 큰 의미를 못 가질 수 있지만 이 정점을 확인하고 나면 시장의 패닉에 대한 공포감은 분명히 완화되는 과정이 나올 거고 그 가운데서 경제와 이익이 부러지는 걸 봐야 되는데 경제와 이익이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많은 훼손이 나올 거다. 하지만 이게 주가만 계속 흘러내리게 하는 게 아니라 경기가 나빠지는 만큼 부양의 강도는 전례 없이 진행되고 있고 네. 이익이 훼손되는 만큼 주가가 더 빠르게 빠졌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 거예요. S&P 지금 최고 큰 비관론이 올해 이익 30% 빠진 거거든요. 네. S&P 지금 주가 전고점 대비 30% 빠졌잖아요. 네. 근데 12개월 포워드 이익대로 해본다면 1분기 이익을 빼놓고 보면 지금은 20%대 그 비관론도 이하로 주가가 빠진 건 맞아요. 네. 그래서 최악의 비관론까지 주가가 빠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낮아진 할인율, 풍부한 유동성을 본다면 이 유동성의 힘이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식은 언제 채워야 되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커브대로 가되 지금은 지나친 비관론에서 갑자기 급격한 포지셔닝을 바꾸거나 혹은 이 손실을 확정하는 우를 범하는 구간은 아닌 것 같다. 그 모든 선행지표가 저는 빅스라고 보는데 빅스는 저희는 정점을 찍었다고 결론을 내고 시장을 보고 있다. 빅스라는 게 그냥 네. 변동성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라가면 네네. 위험한 거예요. 네네. 패닉은 지났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레벨업된 박스권으로 가는 구간인 것 같다. 네. V자형 반등은 아닐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식을 그러면 분할 매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정도 빠지면 분할 매수도 어려워요. 왜냐? 나는 분할로 사야지 첫 번째 샀어요. 20% 빠졌어요. 두 번째 이제 사서 물 타야지. 이거 쉬운 마음으로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산 20% 까진 게 아마 아프죠. 그럼요. 손실을 확정하는 투자자분들 많아요. 그래서 그 불확실성 내에서는 무릎에서 맞으면서 바닥까지 가는 게 아니라 발바닥에서 무릎까지 사는 전략이 필요하고 그게 설사 허리라도 기대 수익률을 낮춰주는 안전성은 개인의 투자 성향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유연함을 가져간다면 종목의 베팅을 올인하지 말라. 지수도 충분히 매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네. 인버스에 대한 포지션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주가는 빠질 수 있으니까요. 네. 근데 저는 오래 거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지금부터는 제 이야기가 안 틀렸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사서 먹을 확률을 50% 놓고 본다면 지금부터는 어느 날 사서 먹는 확률이 5월까지로 놓고 보면 51% 이상으로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래들을 조심히 하자라는 거고 실질적으로 주식을 사서 베타가 있어야 되잖아요. 인덱스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거두려면 네. 언제 선별을 해야 되냐. 주식을 이익이 추정치가 나오는 구간. 저는 그 구간에서 옥석을 가리는데 아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토리가 있는 애들. 네, 이런 커브를 좋아하고 그건 1Q, 2Q 상반기, 하반기가 되는 그림일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선별 기준이 있죠. 네. 진입장벽이 높은 애들, 이연수요에 대한 펜트업 애드되는 애들이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변화된 코로나 생태계에서 리밸루에이션을 받을 수 있는 애들은 코로나 반짝 수혜가 아니라 변화된 생태계 내에서 뭐 예를 들면 설립은 아니지만 사스가 만들어낸 공룡 기업이 뭐죠? 사스가? 네, 알리바바죠. 네, 그래서 그런 일을 만들어내는 네네. 애들이 나올 거고, 그리고 나가 떨어지는 애들이 디폴트가 나는 게 아니라 디폴트가 안 나더라도 업계에서 확고한 지위를 가질 수 있는 애들은 이번 사태를 겪음으로써 훨씬 더 세를 넓힐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기업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업종에 대한 전략까지를 말씀드렸고, 이 팁 하나만 더 말씀드려 갈게요. 네. 네. 요게 네. 아, 이게 글씨가 제가, 안 보여 이거는 도저히. 안 보이셔도 되는. 아, 안 보이셔도 요게 내 제가 이제 제 감이 좀 좋은 사람 아니에요. 네. 우리 시청자들이나 청취자 여러분들이나 투자자 여러분 요걸 들으셔야 돼요. 요게 내가 볼 때 요거에 제일 영향가 있다. 요건 제가 확대를 해서 그럼 조금씩 내려드릴 테니까요. 네.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 이게 투자할 만한 것들을 ETF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아닙니다. 그, 아, 그렇죠. 글로벌 ETF 중에서 저희가 커버하고 있는 유니버스에 들어가 있는. 저거 살려면 그러면 해외 주식 투자해야 되나요? 그렇죠. 신한금융 투자에서 계좌를 여시면 훨씬 더 좋겠죠. 뭐 저한테 그게 도움이 되지 않지만. 이거 들으시는 저 지금 채팅방에 들어와 계신 2만여 분들은 해외 투자하려면 웬만하면 그냥 박석중 의원 좀 도와주세요. 아니 아닙니다. 네. 아니 뭐 그럼 어떻게 추천인 아이디 네. 넣으면 그래. 되게 이게 보너스 아니 개인 투자 박동이 반 뭐 박석중 개인 투자분들 중에서 진짜 제가 아 이러신 분도 있고 저러신 분도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참 마음 아픈 이야기가요. 네. 회사 수익 내려고 주식 사라 그런다. 네. 애널리스트가 주식을 사라는 의견을 내는 건 회사 수익을 내기 위함은 아니에요. 근데 그럼, 그렇게 회사 수익이 돼서 제가 수혜를 보는 게 있냐. 진짜 지그럭지다 없습니다. 네. 저희 맞아요, 리테일에서 그거... 나오는 수익이요. 아마 브로커리지로 나오는 수익이 저희 회사 전체 수익의 한 자릿수일걸요. 그럼. 네. 1%에서 10% 안쪽이죠. 네. 그래서 그냥 이거는 저희가 이제 보는 거고 저희가 이제 레분용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인데 중간에 파란색 있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네. 차이나테크 차이나테크랑 반도체를 네. 오늘 이제 처음으로 넣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밑에 있는 클라우드 네. ETF들 이런 ETF들이 좋아요. 저는 가끔씩 고액자산가분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ITL을 운영하시는 회사의 CEO분들을 많이 만나요. 근데 그런 분들이 뭘 이렇게 찍어주실 때가 있어요. 네네. 거기서 종목 빼달라고 하는데 저는 가차없이 ETF를 사시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지금 장에서 올라올 때는 네. 큰 놈보다 미들캡들이 더 크게 올라올 수 있는데 그걸 저희가 커버할 수가 없다. 그렇지. 네. 그래서 그 차이나테크 반도체 클라우드 정도가 지금 되게 매력적인 구간이고 네. 아주 단기적으로는 핀테크나 게임주들이 되게 재밌을 수 있어요. 네. 특히 지금 미국의 게임주들이 저는 오늘 미국장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소프트웨어 커버하는 친구가 액티비전 블리자드 총 쏘는 게임이 지금 미친 숫자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기업들이 되게 재밌을 수 있겠죠. 트레이딩 주식으로 좀 잘 보셨으면 좋겠고 네. 신산업 내에서는 이거 되게 재밌을 거예요. 신유통과 신재생에너지를 전 되게 좋게 봐요. 근데 신유통은 오케이. 신재생은 왜요? 지금 유가가 지금 $20인데 아, 그래도 그 이야기를 하실 줄 알았어요. 어? 네, 유가 이야기를 좀 하면 하실 줄 알았대요. 날카롭다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여기 오면 다쳐서 갑니다. 맨날 배워서 이 정도 질문은 내가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했어. 사실 이건 내가 해야 됐어요. 사실 질문인데. 내가 신재생이 있거든. 아 그러세요? 자 저번에 네. 유가에 대한 이야기 선생님 같이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때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게 음모론적인 이야기지만 유가는 채굴 원가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 균형재정의 관점에서 버틸 수 맞아요. 있는 유가의 레벨대를 봐야 되는데 네. 사파적인 이야기나 막 이런 주의를 끌고 위함이 아니라 저희가 러시아의 재정 상태에 대한 부분을 보니 러시아는 지난 몇 년 동안 허리띠를 꽉 졸라매고 2년 준비했다. 넘게 재정 흑자를 네네. 이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은 미친 듯한 파퓰리즘 정책을 피면서 자기 나라 경제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러시아는 이 구간에서 2년 흑자를 내는 거잖아요. 네네. 사우디는 미친 돈 장치를 한 거고 중동은 그 파퓰리즘 정책을 끌고 가야 될 만큼 지금 정세가 불안하고 미국도 나섰던 것들인데 네. 러시아가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는 그림이라서 이게 일어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근데 저는 이게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보는 건 저희가 그냥 보는 관점에서는
사우디와 미국이 버티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우디와 미국이 못 버틴다? 네. 사우디가 미국이요? 네. 그래서 사우디는 저는 그러다 쳐요. 미국은? 미국은 셰일 기업들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보면 이게 테일이 아니 꼬리가 모가지를 감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정치적인 입지나 뭘 통해서 지금 Q와 P잖아요. 감산을 해서 가격을 높이냐. 가격을 그래도 낮춰서 이 정도 레벨대로 가냐. 근데 지금은 모든 연구에서 감산해서 가격을 높이는 게 이득이고. QRP는 quantity of price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총량을 늘릴 거냐. 그래서 감산과 가격 증가인데 지금 미국과 사우디가 OPEC을 탈이탈해서 네. 증산할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건 지켜봐야 될 이야기인데 제가 보는 건 유가가 20불 밑으로 떨어져서 그게 오랫동안 머물 수 없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럼 유가 사야지. 그렇죠. 저도 유가를 살려면 그래서 이 구도를 잘 이해해야 될 것 같아서 하나만 근데 네. 저는 끝까지만 예. 말씀드릴게요. 유가는 제 전문 분야가 아닙니다. 근데 그래도 짧지 않은 고민을 하고 데이터를 보면서 계속 가고 있는데 제가 보는 건 뭐냐면 유가가 15% 20% 오르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산업이 있을까라고 이야기했는데 저희가 스터디한 바로는 신재생 에너지는 유가에 이제 가격에 상관없는 정도의 기술력으로 올라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의 모든 인더스트리는 무형의 자산을 기반으로 한 산업들이에요. 유형의 자산의 증가가 없었기 때문에 기존의 올드한 이코노미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다 나자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기술력을 높이고 있는 애들이 다 어디냐면 유럽, 네, 일본, 한국도 여기 포함돼요. 그리고 다음 대통령이 민주당이 될지 모르지만 저는 다음 대통령인 트럼프가 자신의 지지 기반에 추가적인 재선이 없기 때문에 저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이 신재생 에너지에서 이 좋은 애들이 지금 역사적인 매수기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트리거가 유가의 어느 정도의 레벨업이라도 저는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유가보다 기대 수익률이 훨씬 높은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되게 매력적인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아, 이거 기업 보기가 만만치 않아요. 네, 저희 담당자를 이것만 봐도 뽑을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저희 이걸 또 담당하시는 분이 지금 커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ETF로 지금 매수 기회라고 좀 보고 있는 거예요. 하방이 아주 단단한 그리고 상방이 아주 열려있는 ETF를 신재생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마 또 네가 신재생 에너지를 뭘 한다고 네. 기술에 대한 이야기 뭐 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예, 저 잘 몰라요. 근데 저희가 탑다운 관점에서 지금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들이나 네. 에너지 산업에 대한 구조적인 이야기들이나 주식시장에서 정체되어 있는 올드 이코노미의 성장으로 본다면 저는 신재생 에너지를 아주 장기적인 투자 테마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유가는 이 주식을 살 수 있는 마지막 정도의 기회가 아닐까? 막찬데 예, 네, 아주 이보다 당연히 이제 유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고 신재생으로 간다는 유가가 거예요. 다음 주에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네. 유가의 하락은 구조적일 수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그렇죠, 드리는 그렇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 관련한 애들을 말씀을 드리고 네. 그리고 이 정도 유동성이 풀린 상황에서 저는 금, 채권은 리스크 관련한 단기적인 불협화음이 해소되면 여전히 안전자산 내에서 네. 위험 자산보다 낮은 수익률 랠리가 위험 자산 랠리가 나오는 곳에서 기대 수익률이 낮지만 이 자산을 꾸준히 가져갔던 저희의 성과는 계속 좋았었거든요. 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에서 이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리츠도요 주식입니다.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니까 이게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 많이 빠졌어요. 박살났겠죠. 네. 대부분 저 리츠에 뭐가 들어가냐면 그쵸. 상용 건물이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빌딩들? 상용 건물 지금 박살났지. 근데 저는 공실라고. 지금 모든 리츠가 주가가 다 빠졌는데 네. 리츠는 어차피 멀티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배당은 정해져 있으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배당 수익률은 낮아지고 배당 수익률 높아지지. 그래서 아, 가격이 낮아지면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게 멀티플이 있다는 건데 네. 저는 요 밑에 보시면 데이터 센터 리츠, 물류 센터 리츠, 헬스케어 리츠 네. 이런 애들이 중위험 중수익 자산에서 보수적인 투자자분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을 한번 만들어내는 구간이고 네.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구조적인 실수요가 레벨업될 수 있는 애들이라고 봐서 이런 리츠들이 지난번에 나와서 저 얘기 했었나요? 박 의원이? 근데 내가 어디서 들었지? 데이터센터하고 물류센터만을 위주로 한 업체 얘기를 들었는데
뭐 그런 그 종목이 있던데 맞죠. 종목이 그 SK증권의 센터장님한테 들었어요. SK 센터장을 아 아니다 SK 아니, 아니야 저 하나에서 들었어 하나에서. 조은유 센터장 같이 밥 같이 먹다 들었어요. 근데 뭐 어떤지는 두고 봐야 되는 이야기고요. 네네. 저희도 지금은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에 시장을 업데이트 하는데도 정신이 없어요. 저희 팀원들한테 너무 죄송한데 저도 그렇고요. 근데 저기 관련한 부분에서의 저희가 올해 계속 말씀드렸던 이 커브들은 저는 크게 틀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나름 잘 맞춰왔다라고 자부를 하기보다는 감이 아닌 데이터로 이야기를 하고 제도권 애널리스트가 가질 수 있는 논리와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로 충실하게 시장과 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정말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구간 내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고사리 손은 딱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확인하셔서 네. 지금 투자에 대한 위험자산 비중이 적으신 분들은 좋은 기회로 활용하셔서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리고 지긋지긋한 가난 이건 제가 항상 투자를 권유할 때 하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리고 이야기하기가 참 조심스러운데 이미 상당 부분의 손실을 본 많은 개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에서 급격하게 위험 포지셔닝을 변경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변경을 해가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이 어디까지고 그리고 그 감당할 수 있는 위험 내에서 지금 어디 위치에 놓여 있고 그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물을 타기보다는 포지셔닝을 좀 변화시키면서 견딜 수 있는 체력을 좀 길게 가져가셔서 이번에는 노란머리 외국인을 이겨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예. 그런 제 작은 소신으로 오늘 나오게 됐거든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을 저희가 조금 오래 했는데 네. 어떤 분이 야, 어떻게 니는 자고 일어났는데 아직까지 하고 있냐고 그분도 대단하다. 어떻게 이 시간에 잠이 오시나? 네, 오늘 워낙 또 미국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지금 자고 일어나야 돼. 아, 뭐 그러실 수도 있겠네. 워낙 이제 주가의 변동폭이 오늘도 굉장히 크다 보니까 오늘 저희가 특별 생방송을 또 이렇게 준비한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이럴 때 가장 우리가 믿을 만한 분, 우리 믿을맨, 우리 박석중 의원을 또 모시고 이렇게 믿을맨. 방송을 좀 했고요. 그 방송 관련 오늘 그 자료 관련해서 아마 저희 화면이 좀 작게 보신 분들도 폰을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아마 거의 잘 안 보셨을 텐데 뭐 오디오로 들으신 분이나 아니면 폰으로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저희 페이지 2 앱 들어가시면 저희 자료실 있죠. 네, 실의 자료실이라고 있는데 하단부에 있는데 조금 인내심을 갖고 좀 스크롤 내려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저희가 그 자료 올려 드려 놓을 거고요. 네. 자, 오늘 저희가 특별 생방송으로 무려 3시간 반 네. 정도를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도 지치셨을 텐데 시청이 네. 힘드셨겠다. 고생 많으셨고 2만 분이 지금 거의 이탈 없이 끝까지 와주셨어요. 대박이다. 네. 대박이야 진짜. 자 여러분 2만 분 2만 이 심야에 저희가 잘 고이 담아서 또 훌륭한 콘텐츠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3프로들도 격려 좀 해주십시오. 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됩니다. 한번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우리 늦은 시간까지 고생해주신 박석중 의원님 그리고 두 형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